디지털 사회혁신은 관심과 발견이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미래다. 상생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로 구현하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변화이다. 협업이다. 시대의 흐름이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우리 곁에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서울디지털사회혁신센터 안에서 디지털사회혁신 전문가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해서 시민의 입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 데이터과학이랑 그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그 경영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좀 배우고 있어요. 직접 사회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약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게 솔직히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직접 그 과정을 참여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지원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같이 모였을 때는 일단 낯설음도 있고 서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 더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게 하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긴 했는데 처음에 그 과정이 되게 재밌고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거창하게 사회혁신은 막 사회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들을 해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뭐 나이가 22살이라서 이제 막 청소년기에 나와서 이제 막 20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좀 젊은 계층까지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혁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른들만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어른이 될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상생? 서로 같이 그 서비스를 좀 제대로 누리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외된 분들이 없이 모두가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화가 전반적으로 보급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컨셉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부터는 그 스마트폰이라던가 여러 기기를 사용할 때 그 한정된 기능만 사용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제일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 약간 끝말잇기처럼 아이디어를 내주는 그걸 되게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사람들 말을 얼만큼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뉘앙스를 내가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토론 중에 가상의 퍼스널을 정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을 실질적으로 동행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인사이트를 찾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혁신!